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가 중학생이었는데, 중학생이 돼서 교회를 나갔는데 너무 어려운 형편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, 잘 살고 싶다,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,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어요. 근데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,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새벽 기도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, 중학생인데 교회를 다녔는데, 문제는 우리 집이 단칸방에 살아서 내 식구가 한꺼번에 잠을 자요, 부모님하고. 그런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려면 그때는 잠영종 시계가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새벽 종을 치면 종소리 듣고 교회를 가던 때였거든요. 근데 한 번은 제가 꿈속에서 종소리를 잘못 듣고 그게 교회에서 종소리 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나갔는데, 5시가 새벽 예배였는데 새벽 4시에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옛날에 겨울은 너무너무 추웠잖아요. 한 시간 동안 그 교회 예배당 문이 열릴 때까지 바깥에서 그 빡빡머리 깎은 중학생이 진짜 온몸을 훌훌 떨면서 제 기억에 잠바도 제대로 못 입고 양말도 제대로 못 신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막한 시간을 떨면서 막 손을 비비면서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 추위 앞에서 혼자 막 발을 동동 굴르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찬송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생각이 나고, 그때 그 찬송에 새벽에 불렀던 그 노래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평생을 그 찬송 앞에 머물게 했던 찬송이 있었어요. 그 찬송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, 이 찬송이었거든요. 이 찬송을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수십 번은 이 찬송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면서 한 시간 뒤에 예배당 문이 열려서 콩콩 언 몸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갔던 그때의 그 찬송이 저는 많은 찬송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찬송입니다.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.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.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.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.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, 제가 돌아보니까 나한테 그 시간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.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셨다가 튀김을 튀기는 집에 들어가셨는데, 그큰 가마솥에 식용유가 펄펄 끓는 곳에 잘못해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큰 화상을 당하셨어요. 그래서 정말 전신에 화상을 입으시고 몇년 동안 그 화상의 고통으로 알몸이 벗겨진 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사시는 어머니를 어릴 때 지켜봤어요.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내 옆에서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술을 드시고 또 이렇게 주무시고, 그리고 어린 나보다 4살 밑에 학교를 아직 들어가지 않은 동생과 함께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술 취해서 주무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막그 어린 시절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런 환경을 벗어나고 싶었고,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뭘할수 있을까, 그러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었거든요.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, 문제 있는 사람 다 내게 아뢰어라. 이 찬송을 제가 이 고백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많은 위로를 얻었는데,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주변에 정말 저보다 더 절박하고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찬송이 그들에게도 나에게 힘을 줬던 것처럼 정말 주 예수 앞에 아뢰기만 하면 그분이 내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실 텐데, 이런 마음이 많이 들면서 저는 요즘
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많이 들려주고 이 찬송을 부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.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.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.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.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.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.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.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.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.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.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.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.